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산회계 2급 저자 홍선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전산회계 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이 지금 카메라 앞에서 동영상을 찍는 거는 도대체 어떤 이유신가 엄청 궁금하실 텐데요. 이 교재를 이제 제가 출간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년 가까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책이긴 하거든요. 먼저 우리가 이 전산회계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전산회계 자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론도 중요하고 실무도 중요한데요. 실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 이 학습자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이 실무 모의고사를 풀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해 볼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자격시험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 유형이 되어 있는지 살짝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시험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이론 문제와 두 번째 실무 문제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점수 분포대로 한번 살펴보면 저희가 이론은 15문항에 2점씩 해서 30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실무 분야인데 이 실무 분야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의 전산회계 2급 분야는요. 우리가 도매업에 해당되는, 즉 상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결산까지 해서 장부, 재장부 조회까지 우리가 답안에 수록하는 부분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이 실무 문제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론 문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론은 저희가 재무회계 기초, 즉 회계 원리 부분과 그다음에 기초 결산에 해당되는 부분, 기업회계 기준 원칙,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 그 학습자님들한테 여쭤볼 거고요.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실기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기초정보관리인데요. 이 기초정보관리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적여 등록, 정기분 재무제표, 거래처 초기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등록은 딱 하나 절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은 회계 기수와 그 다음에 그 사업 연도는 애초에 이 백데이터에서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대표이사, 그 다음에 회계 그 기업 연월일, 그 다음에 간할 세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소, 이런 부분들은 살짝 수정하게끔 문제가 이 기초정보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 거래처 등록은 신규 거래처 등록이 있는가 하면 거래처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을 오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정하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계정과목 적여 등록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 계정과목 코드 범위 내에서 수정하거나 신규로 등록하고 또는 우리가 적여를 새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한테 문제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기분 재무제표는 우리 도매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가 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특히 여기는 또 개인 기업의 상기업이거든요. 2급은 우리가 개인 기업의 상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이월,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알고 가는 그 부분이고, 우리한테 가장 많이 문제 내는 부분은 재고라든가 손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 중에 일부를 빠뜨리거나, 그러니까 누락시키죠. 누락시키거나 또는 금액을 오류를 내서 요 차액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문제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부분이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고요. 반대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분 때문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고 어떻게 오류를 정정하고 가야 되는지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답을 만들어내는 게 돌출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회계 2급은 일반 점표 입력에서 가장 중요한 계정 과목,
자산, 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절히 회계 처리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 문항을 내는데 보통 8문항이 나오죠. 그래서 이 8문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풀어주면 될 거고요. 사실 많이 요즘에 나오는 게 자본 쪽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좀 봐줘야 되겠죠. 깊숙이 좀 들어가서 계정 과목 공부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정정은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 두 문항 정도는 제시된 문제를 그대로 가서 문제에 사실은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정정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결산 정리는 이론 쪽에서 기초 결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요거를 이론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동 분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수동 분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교재에는 그 자동 분개와 수동 분개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실은 첨삭을 다 해놓기 때문에 집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부 조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 그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게 전표 입력하는 월과 장부 조회하는 문제는 아예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월에서 6월달까지 문제에 일반 전표 입력을 우리가 조회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7월부터 12월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전표를 전혀 우리가 손대지 않고 거기서 있는 조회 문항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학습자님들이 문제의 습관 즉 출제 의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재정부 조회 같은 경우 만약에 채권 채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오류 수정 즉 거래처별 초기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다른 계정 과목을 이렇게 대체해서 물어본다든가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과 채택하시는 분이 사실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조정이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있어야 되겠죠. 노트북을 갖고 계셔도 또는 데스크탑에다가 먼저 해년마다 한국 세무사에 들어가셔서 학습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두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사실 여기는 없었는데 우리가 백데이터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이 부분은 예문사에 들어가시면 자료실이에요. 어플러스 전산회계 2급 홍선이죠. 그래서 항상 매년 2021, 2022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자료실에 우리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문제 안에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종합모의고사, 그 다음에 기출문제가 아마 최근 제가 2년 동안 아니면 요즘에 특별회차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10회 정도의 문제를 다 2022년도 아니면 2021년도 이렇게 매년 해년마다 그 연도로 그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필기구는 지금 제가 이 필기구는 왜 그러냐 제가 설명한 거를 아 이 부분을 내가 잘 몰랐어 그러면 빨리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산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산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엉뚱맞게도 지금 생뚱맞게 제가 개인용 USB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요 데이터를 회계사무소 또는 내 사무실에 있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데이터를 어떻게 묶어서 보낼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D사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무사랑은 데이터 압축하는 방식이 약간 틀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준비하셔서 오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할 때 USB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풀고 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까지 설명드렸고요. 잠깐 여러분들이 쉬셨다가 이제 실무 문제 풀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분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실무 모의고사 제1회에 오토상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에 해당되는 부분에 컴백상사 2개 1302 이렇게 2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를 하려면 저희가 먼저 가야 될 부분은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셔서 예문사를 좀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은 네이버에서 가장 먼저 저희가
이게 좀 찾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 저희가 먼저 이제 좀 들어가서요. 네, 네이버 들어가서 여기에서 지금 이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예문사, 이 출판사 자체가 저희가 예문사거든요. 예문사에서 이제 예문사를 쫓아 들어가시면 키워드를 주시면 예문사에 들어가셨을 때요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시면요. 자료실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고 여러 가지 잘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내려가서 좀 보시기도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 자료실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료실을 누르시면 여기 안에 여기 뭐 세무 회계 내지는 뭐 자격증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쭉 찾으시면 이렇게 어플러스 전산에게 이급 이론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9차 계정이거든요. 이 부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일괄 권리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마 회원 등록해야지만 다운로드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제가 문제 풀어가야 될 회사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그램 안에다가 사실은 다 실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전산회계 2급이고요. 여러분 이 회사 코드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회사 코드 재생성 하시면 지금 제가 이제 문제 풀어야 될 연도 거를 해놨고 사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이걸 지금 제시는 안 됐지만 요 13개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7개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컴택 상사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코드를 재생성했으니까 먼저 오토 상사 거를 우리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상사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문제를 우리가 한 번씩 천천히 읽어보기 전에요. 이 프로그램의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오프닝 때, 그러니까 인트로 할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거는 회사 코드하고 여기 회계 기수하고 연도, 사업 연도는 변할 수가 없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기초 정보에서 문제가 우리가 수정될 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회사 등록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우리들이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고, 그러니까 오류가 있다라면 고쳐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이 프로그램 자체도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회사 등록에 해당되는 부분. 네. 더블 클릭해서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제시되게 된게 사업자 등록증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한 개씩 찾아보면 되겠죠. 자, 먼저 제1의 실무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상사, 회사 코드 1301번의 오토상사는 운동화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며 단기 회계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음에서 물어보는 대로 답을 해주시고 정답을 해주세요. 근데 USB에다가 사실은 제가 갖고 오라는데 시험 볼 때는 USB에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USB를 준비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또는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의 DB는 자기 스스로가 관리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USB가 꼭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가장 빈번히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주고 여기서 오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수정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메뉴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십시오. 그래서 6점짜리 문제인데 여기 이 6점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연도 이 부분은 절대 손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우리는 지금 백데이터에 있는 부분과 문제지가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답으로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215-01- 그다음에 8301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 수록된 부분이 틀렸으니까 우리는 수정하도록 합니다. 215-01에 83013 이렇게.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앞에서 아마 수업 시간에 교수자 내지는 제가 이 책에다가 수록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요세 자리는
우리 관할 세무서를 얘기하는 거 최초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해 준 세무서고요. 여기는 중간에 있는 거는 개인 기업인지 법인 기업인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거는 업종별 코드고 마지막에 이한 글자가 업종 줬을 때 잘못 준 건지 오류 검증 코드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 전체 합치면 10자리죠. 10자리지만 앞에 세 글자, 가운데 두 글자야, 그 다음에 끝에 다섯 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일반 가세자인지 우리가 또 묻습니다. 일반 가세자고요. 자, 간이 가세자는 틀리죠, 여러분. 간이 가세자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세자로 가시고, 그 다음에 가세 유형은 간이 가세자가 일반 가세자로 언제 전환했는지 여기다가 표시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세히까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합쳐서 그냥 이렇게 각나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자, 대표자는 거주자이고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네, 지금 다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741108에 1381014로 이렇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제가 손이 잘못돼서 다시 할게요. 자, 일단 741108, 1381014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정상으로 우리가 부여받았고요. 사업장 주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나 74 이상이 없네요. 남대문로 2가로. 자, 그다음에 사업장 주소는 서초구 과천대로 790 방배동 이렇게 맞습니다. 자, 도소매 이상 없고요. 운동화인데 여기 문구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운동화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주업종 코드가 우리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는 건데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제 사업소득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근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부분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시니까 개업 연월일이 잘못됐으니까 수정하셔야 되죠. 백데이터에 있는 건 2012년도지만 실제로는 2016년 9월 10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는 앞에 요거 누르시면 사업자 돈코드는요, 나중에 세금을 내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사업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남대문로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남대문로라고 한번 쳐볼까요? 중구 해볼까요? 어이구, 안 나오네요. 왜안 나올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중구 남대문로 2가 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기에, 네, 이렇게 바꿔줄까요라고 하면 우리 학우님들도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학습자님들도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과천대로 방배동이니까 여기다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방배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시게 되면, 네, 방배동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렇게 납세지도 이렇게 바꿀까요라고 하는데, 자, 관할 세무서는 여기 중부 세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대문 세무서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문제에서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하고요. 주소지도 우리는 어디냐면, 네, 여기는 반포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방배동은, 방배동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는 반포 세무서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포.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수정하고 가시면 되고, 지방은 여기가 그러니까 중구청에다 낼 거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그 주민등록과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소지에 되는 부분이 서초구니까 여기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잠깐만 확인하고 갈게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과 자택 주소지에 따라서 하단의 관할 세무서와 주민세 납세,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납세하는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맞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6번과 이 6번 사업장 주소와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 돈코드 19번과
21번은 서로 같아야 돼요. 여기 보면 중구 남대문구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장 동코드도 남대문구,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까지 일치해야 되며, 7번하고 동일해야 될 거는 7번과, 그 다음에 20번과, 22번, 그 다음에 24번. 이렇게 서로 맞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현업에서 중요한 거고요. 자격시험에서 여기 밑에 19번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부분은 사실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적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맞추고 간다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 추가 사항에서는 부가세 신고인데, 우리 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 신고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한테 문제 제시되는 건 기본 사항 수정하는 거, 오류인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출제 부분을 이제 우리는 맞추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기초 정보에 해당되는 것 중에 회사 등록에서 오류 부분을 모두 다 이제 수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오토 상사의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이율 자료 중에 거래처별 초기이율을 잘못된 거를 수정해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정기분인데 여기 거래처별 초기이율이죠. 그럼 어떤 거냐면 제시된 문제가 외상매출금이에요. 아시다시피 외상매출금 여기에 전체 8,600만 원이 여기 합계도 8,600이 돼서 여기 차액이 0원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차액이 이렇게 발생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어떤 거냐면 네. 테크네모스는 그대로 가면 되고, 서울 상의가 사실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영외 상사가 금액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이거 수정해 주셔야 돼요. 3,25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진학생회는 그대로 가고, 대신에 지금 이렇게 300만 원 서울 상해가 지금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우리 F2 눌러서 두 글자 서울로 치면 이렇게 지금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하게 되면 이렇게 대차 차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 차입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자, 조은행 여기는 아예 이제 빠져 있는 게 1,500만 원 빠져 있는 게 F2 눌러서 더운키 눌러서 조응을 치시면 조응은행은 우리가 얼마냐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다시 우리가 국민카드사라고 우리가 네 하게 되면 국민카드사에서 우리가 500만 원 받은 게 이렇게 해서 또 차액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문제는 3번까지 어떠한 경우도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가 1, 2, 3번의 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가 거래처 등록입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는 어떤 거냐? 아시다시피 신규 거래처 내지는 제시되어 있는 거래처 중에 오류가 있으니까 수정하라. 이렇게 또는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고쳐라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오토상사의 거래처에 대한 다음 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추가 등록하십시오. 그랬더니 필타브하고 필타섬유하고 리라물산이라는 걸 등록하래요. 그럼 우리가 555번. 자, 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따라하기처럼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거는 우리 이 학습자님들이 이 전표 따라하기 하면서 충분히 또 다른 거에서 동영상에서 혹시 듣지 않으실까 싶어서 저는 그냥 문제만 점검 그냥 평범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필답 섬유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할게요.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동시 업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사업자 등록증 입력하라고 나오죠. 대표자 이름은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 하고 이거 오트가 나왔네요. 자, 박교식. 업태는 우리가 도매, 제조. 다 쓰기 싫으면 여러분 도매외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종목은 자동제어외 이렇게 쓰시고, 주소는 여기 눌러서 도매 다이얼로그, 주소 다이얼로그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학감대로라고 지금 나왔어요. 학감대로에 몇번 길이냐면 242번 길이네요. 저는 학감대로끼리 하시고, 조금 더 쉽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사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나와 있네요. 사성구청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겠죠. 자, 밑에 거는 이거는 실무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우리 현재 자격시험에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가세 나중에 우리 그 학습장들이 공부하실 때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꼭 이거는 필수 등록 항목인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사업자 등록 상태는 폐업 신고인지 아니면 요 뭐 휴업인지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거래처 등록은 네 리라 물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리라 물산 해주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종목은 이렇게 하시고 주소 같은 경우는 시민공원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 30번 길로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30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 우리가 3번 문제까지 했을 때 자 제가 여기서 제시한 거는 1번 6점, 2번에도 6점, 그 다음에 3번도 6점이니까 우리가 18학 그 점수는 18점은 먼저 하고 간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험에 30점짜리 문제는 최소한 14개 이상을 맞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이 15개, 그러니까 14개나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우리가 70점이 합격 점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4점 이상은 확보해라. 그러니까 10개 이상을 확보하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2급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 학습자님들이 90점대로 합격을 하시면 전산회계 1급을 접근하시기에는 상당히 좀 편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들어서 이론 공부하실 때 특히 개정 강보 공부하셨을 때 조금 그 심화 학습을 좀 하셔서 회계 1급 때는 이제 부가가세 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 우리는 회계 2급에서는 재무회계 쪽 부분, 회계원리와 재무회계 개정과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공부를 꼼꼼히 해두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처 등록이 끝났고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어떨 경우는 거래처별 없으면 이 개정과목 적용등록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등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도매업이니까 더 이상 송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부분이 외상 매출 부분 이건 사실 다 고쳐줄 거예요. 백데이터로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고쳐라 이런 얘기는 사실 없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 전표의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는 10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네, 두 번. 여러분이 자격시험을 보러 가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시험지를 받으시면 형광펜이나 또는 색깔 있는 볼펜으로 월을 먼저 이렇게 긋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 듣는 거는 문제가 한 두세 달 이렇게 연결해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학습자님들이 시험지 받으면, 4월달 문제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언더라인을 그어놓고, 그 다음에 6월달도 좀 언더라인 그어놓고 이렇게 좀 그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미리 드리고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자 10월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10월 어떤 특정한 날 하루만 입력하겠다 그러면 여기 날짜를 특정일을 주시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10월 전체 한꺼번에 나 입력을 다 할 거야. 그러면 올만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기동 안에 있던 요 백데이터에 있는 회사에 대한 데이터도 다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 그 학습자님들이 알고 계시면서 그 밑에다가 입력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일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타입 구분은 전표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면 출금 전표, 회사 안으로 돈이 들으면 입금 전표, 그것도 아니면 현금 입출금 전표 외에 나머지는 우리가 차변과 대변이고요. 5번과 6번은 결산할 때만 쓰기 때문에 거의 일반 기준 회계일 때는 1, 2, 3, 4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은 거의 사용할 일은 없으신 거죠. 자,
1번 문제 10월 4일 거 한번 볼까요? 진학사항에 의해 상품 2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70만 원은 진학상의 발행에 당좌 수표를 받고 잔액을 외상으로 했다. 그럼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여기 상품을 판매하고요. 당좌 수표를 받았대요.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 시간에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당좌 수표를 받으면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냥 당좌 수표는 요구불이거든요. 요구해야지 돈을 주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좌 수표나 타인한테 받은 자기압 수표는 무조건 현금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좌 발행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처리합니다. 먼저 이걸 우리가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진학상패 상해 상품 200만 원을 판매했다. 그러면 상품이 대변에 갔으니까 요거 우리 2구분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 저는 계정 과목을 그냥 이거 애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품 매출이거든요. 그런데 채권 채무 해당되는 거래처 내지는 이런 부분을 무조건 여기다 다 등록하고 가시니까 여기는 우리가 F2로 눌러서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냥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만 이렇게 두 글자를 치면 우리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신규 거래처는 플러스키 눌러서 진학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보여주는 거고 없으면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있는 거래처를 쓸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학이라고 등록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진학상에 우리는 뭐를 했냐면 국내 일반 상품 매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상품 매출 시 당좌 예입됐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네, 2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우리는 차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70만 원은 진학상에서 발행이 당좌 수표를 받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고요. 위에 있는 거래처하고 똑같으면 플러스키 눌러서 엔터를 치시면 나오고 자, 물품 때 현금으로 우리가 지금 받았죠. 자, 상품 때 일부 아니면 이렇게 상품 때가 아니고 상품 매출 시 일부 현금 수령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금액이 얼마냐? 70만 원이었죠. 중요한 건 이렇게 차액이 났다는 건 차대변이 안 맞췄으니까 맞춰라 이 뜻이에요. 여기 앞에가 음수인 경우는 대변 금액이 크니까 차변 채워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양수면 차변은 크니까 대변만 채우면 돼. 이 의미로 해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차 차액이 나왔을 때 여기 앞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따져볼 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음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네, 차변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고 했고요.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채권채무 계정 과목에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채권채무. 여러분 교재에 채권채무에서 무조건 거래처 등록이 있는 계정 과목 중에 자산과 부채로 나눠서 아마 표시를 해놨어요. 계정 과목에도 있고 거래처 등록에도 제가 이걸 두 번이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채권채무에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선급금, 그 다음에 선수금,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 지급어음, 그 다음에 예상매입금, 미지급금 이렇게 이 계정과목이 발생이 되면 무조건 거래처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위에 거를 똑같은 거래처를 우리가 복사받을 때는 플러스키 눌러서 엔터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상품 외상매출대금이죠. 그래서 130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요 분괴는 사실 끝납니다. 4일 거. 자, 두 번째 6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 물산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예상매입금 중 200만 원을 당점거래은행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고 송금수수료 1200원은 보통예금에서 차감되었다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지금 외상매입금을 우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외상매입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채니까 부채가 감소를 하려면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차변으로 오면 되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저는 지금 계정 과목을 알기 때문에 그냥 코드를 치는데 우리 학습 단위들을 계정 과목 모르시면 여기다 무조건 두 글자
또는 F2 눌러서 도움 받으셔도 되고요. 외상매입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채무하고 관련된 계정 과목이니까 무조건 거래처는 있으셔야 되고, 여기는 테크노라니까 우리가 테크노라고 두 글자를 치면 우리가 조회하고자 하는 회사가 나옵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200만 원을 보통 은행으로 우리가 넘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외상대금 뭐로 합니까? 예금 개체 지급이죠. 자격 시험에서 여러분 이 적용은 거의 보지는 않습니다. 전산회계에서는 많이 안 보지만 전산회계 운영사에서는 자격 이 적용을 꼭 살펴보고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적용이 없는 전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적용을 적는 그런 습관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외상 때뭐 하셨어요? 보통 예금 계좌 이체 지급 이렇게 결제 지급 내지는 결제라는 말로 하시면 되겠죠. 자, 금액이 얼마냐? 우리가 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차변에 뭐가 나가냐면 수수료. 이 송금 수수료는요, 인터넷 뱅킹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네,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이 수수료 비용은 일반 관리비 안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쓰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500번대, 600번대, 이 500번대 옆에 써 있죠. 이건 제조원가니까 우리는 지금 동매업을 하니까 건설업이에요. 도급은 건설업, 분양도 건설업, 운송도 우리는 이걸 운송원가는 운송, 뭐 화물차 이렇게 해. 하시는 회사들 쓰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거는 이 800번대 일반 관리비 안에 지금 은행은 우리가 당점 거래은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 은행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보통 예금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뭐 이걸 쳐도 뭐 상관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요 테크노 할때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송금 수수료. 네, 이렇게 해서 얼마냐? 1200원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됐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갔다고 그랬냐면 네, 보통 예금 통장에서 돈이 다 나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6일날 대변에 보통 예금이고요. 자,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어디 은행 있네요. 뭐 은행이 있으면 국민은행 이렇게 하고 방향키 지나서 뭐 하시면 돼요? 외상 때 예금 결제니까 뭐 4번. 근데 회사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시고 200만 1200원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11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속도가 빠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유튜브로 보시니까 핸드폰으로 보시고 프로그램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잠깐 이게 멈추시고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세요. 저야 이게 숙달된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문제를 그냥 쭉쭉쭉쭉 풀고 나가지만 우리 학습생님들은 문제 하나 문제 풀었으면 문제는 이렇게 하는구나 직접 해보시고 두 번째 해보시고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데이터 같은 경우 항상 여기 그냥 바탕에다가 좀 저장해 두시고 USB에다가 갖고 다니시고 이 문제를 좀 여러 번 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냥 백데이터 자체로는 여기 있는 내가 데이터 입력했던 걸 가져가셔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 그냥 처음에 제공된 백데이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처음에 제공된 거 자료실에서 다운받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해석해서 덧입혀서 수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풀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거든요. 자, 10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여범 급여의 230만 원 중 소득세 8만 원과 지방소득세 8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종업원 급여 같은 경우는 일반 관리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이 급여는 세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산회계 이 시험에서는 여러분
사실은 회사에서는 급여가 임원 급여와 직원 급여로 나누고요. 생산 쪽에서는 우리가 임금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도매업이니까 일반 관리직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주로 우리가 문제 나오는 거는 801번에 무조건 급여로 바꿔놨어요. 원래 회사에서는 802번이 임원 급여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무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면 정말 현업에서 쓰는 프로그램 만나게 되면 801번은 가서 보니까 어떤 거냐? 네, 이거는 임원급여고요. 우리 직원급여는 802번이지만 자격시험에서는 무조건 급여는 801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원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방향키로 이동되고 이거는 보세요. 저교가 임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자, 몇 월분? 10월분. 우리 10월분 지금 급여 지급한 거죠. 10월분 급여 지급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금액은 얼마냐? 네, 230만 원입니다.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가끔씩 4대 보험,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예수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금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하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당월분, 가끔씩 등 예수에서 3번 하시고 금액은 지금 얼마냐면 네, 88,000원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개인한테 뭘로 줬다고 그랬냐면 보통은 계좌 이체 시키는데 이건 문제니까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분 직원 급여 지급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저교는 우리가 타계정으로 대체 외에는 거의 여러분들 문제에서 문제풀이에서 답안을 채점할 때는 저교는 거의 보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저교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교는 여러분 전표 발행하실 때 무조건 회사에서는 저교 그날 어떤 거래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17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학 빌딩과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했어요.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 300만 원 현금이니까 여기서는 출금 전표죠. 현금이 나갔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증금이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두 글자로. 그러면 임차 보증금 나왔고요. 우리는 어디냐면 면학 빌딩이니까 면학 빌딩이 있을 거고요. 사무실 임차 보증금 어떻게 써요? 네.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 돈이 지금 얼마냐? 300만 원이다. 해서 이렇게 출금 전표를 하게 되면 차변에 임차 보증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나갔죠. 이걸 거래 요소로 따지게 되면 요거는 자산의 증가와 요거는 뭐가 되죠? 자산의 감소. 이거 교환 거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사실은 조금 쉬워지십니다. 자, 20일 거부터 하겠습니다. 영업사업 이승리에 지방거래처 출장비 5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게는 출장비가 사실은 회사는 사내 규정이 있죠. 사내 규정이 있어서 회사는 사실은 사규가 있어서 숙박비는 직원이면 얼마, 뭐 부장이면 얼마, 이사는 얼마, 대표이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산으로 갈때 누구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대표이사나 뭐 이사급 이상은 비행기, 또 급한 일이면 가고 안 그러면 또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누구는 KTX가 아니고 고속버스 타고 갈수 있거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예비교통비 지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장을 가는데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나 일부 갑을 좀 해줘. 한 3, 4일 걸릴 것 같은데 숙박비랑 뭐가 이 정도는 필요하니까 이 정도만 줘.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먼저 씁니다. 근데 누가 가져갔느냐? 여러분 가지급금은 사실은 채권 채무 과목은 아니고 여러분한테 자격시험 볼 때도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분은 채권 채무로 가지 않지만 회사는 이 가지급금을 누가 얼마 언제 가져가고 언제 정리했는지 가지급금을 정확하게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에 대해서 가지급금 정리를 해서 거래처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사실 없죠.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신규 거래처 등록을 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러면 가지급금을 거래처 등록처럼 해서 채권 채무처럼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현업력 프로그램 안에는 도서에 사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사용해도 되는데 학습용에서는 그렇게 쓸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채권 채무로 해서 예,
등록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가지급금을 언제 필요하냐? 업무 때문에 업무 출장 가불금 지급 이렇게 해서, 또는 부산으로 갔네 어디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장비 50만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더라인을 짝치는데 11월달 문제 6번이 이제 11월달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신없이 입력하다 보면 여러분 놓칠 수가 있으니까 바꾸셔라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11월 3일자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사무기에서 에어컨 한 대를 2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맺고 20% 현금.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회사에 비품을 사는데 계약금을 먼저 줬대요. 근데 지금 200만원짜리를 사기로 약속을 했고 계약금을 주고 오죠. 그런데 그걸 몇 프로? 20%를 줬대요. 보통 여러분 사회에 통념상 계약금 10%를 주는데 여기는 20%니까 200만원 곱하기 20% 했으니까 우리는 그럼 얼마가 될까요? 네, 4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 하시고, 선급금이라는 계좌가 내가 남한테 줄 경우는 선급금, 내가 남한테 받으면 선수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래처가 어디냐면 네, 금성사무기니까 금성사무기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있네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는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에어컨 구입 계약시, 구입시 계약금 지급 이렇게 했죠. 자, 금액이 얼마라? 40만원. 왜 40만원이라고요? 최대 200만원 구입한 거에 일단 20%를 주고 왔기 때문에 40만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자 문제 가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의 1개월 정기주차료 12만원을 도성 주차장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정기주차료는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요 차량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냥 차량 유지비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차 출금이고 차량 유지비가 네 이렇게 저 도성이라는 데는 아마 없을 텐데 없어요. 이거 여기서 채권 채무는 여러분 무조건 뭐냐면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 채무하고 관련 없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굳이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우리가 도성 주차장 이렇게 하시고 뭐냐면 이거는 정기 주차료 지급했죠. 3번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금액은 지금 얼마냐? 12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일 거 영업사원 이승리의 지방거래처 출장비 당과 같이 있다. 아까 우리 이승리가 언제였냐면 여러분 10월 달에 가서 50만원 했던 거 가시죠.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누구냐? 이승리 하시고 업무가불금 뭐 하시면 돼요? 저기는 네, 업무가불금 정산을 하신 거죠. 얼마짜리냐? 50만원이요. 자, 50만원이고 그러면 내가 출장비로 쓴 거 뭐냐면 여비교통비예요. 그래서 여비교통비로 갈 수 있는 건 숙박비, 교통비, 네, 그 다음에 뭐 기타 잡비 같은 경우 회사 안에 재비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비교통비 전체 숙박비 식대 이런 것들 다 출장 가서 썼기 때문에 요게 식대가 혹시 영수증을 따로 법인카드 주면 이렇게 복리후생비를 해도 되나요? 그러는데 아예 그 출장비 안에는 여러분 식비 얼마 해갖고 여비교통비 떠니까 여비교통비 떠오시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1번에 여기 가지급금 정산인데 다 합쳐보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냐면 41만원인 거죠. 그래서 41만원 나머지는 다시 회사에 출납 담당자한테 돌려줬으니까 현금으로 하고, 이럴 경우는 적용을 뭘로 하냐면 가지급 출장 가지급 정산 시 일부 현금 회수 이렇게 해서 9만원 이렇게 치는 거죠. 회사에서는 이 적요 사실은 명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근데 10월 달에 문제가 잘못됐대요. 이럴 때는 여러분 날짜가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10월 25일 거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영상사의 상품 500만원의 예상 매입금 거래는 100, 현금으로
거래는 현금 100만 원이고 나머지 예상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외상 매입금이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냐면 요거 400만 원이란 얘기고요. 나머지는 뭐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해서 자, 뭐냐면 상품 구입 때 현금 지급한 거 6번이고 금액이 얼마요? 100만 원. 이렇게 문제 고치시라 이 얘기인 거죠. 자, 이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31자 문제 또 가서 수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31자 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창 상사의 상품 200만 원을 외상으로 매출한 거래가 누락됐대. 아예 빠졌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누락이니까 우리가 전표를 입력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뭐냐. 외상으로 매출한 거니까 이게 상품 매출이랑 계정 과목 입력하시고 어디냐면 우리가 거창에다가 줬던 게 그랬대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냐. 네. 국내 매출하신 거죠. 자, 국내 일반 매출했고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200만 원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은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 필수입니다. 그래서 상품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결산 자료 입력인데요. 결산 자료 입력은 조금 쉽게 하는 걸로 해서 저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 교과서의 결산 자료가 수동분계, 자동분계, 그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쭉 나열했는데 여기서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손충당금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이건 자동분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별표, 그 다음에 현재 자동차에 대한 화재, 이거는 여러분 일반 자표 입력하니까 2번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용 이건 자동분계 하니까 별표, 그 다음에 4번은 단기 차입금 이자 이건 동그라미.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우리가 전표 수정 분계 할 것과 그 다음에 여기 결산 자료 입력에서 처리할 것을 구분해서 일단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저는 다 일반 전표 입력에서 결산 처리 분계 다 할 건데요. 근데 요즘에 문제 나오는 게 우리는 결산 처리 분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12월 달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1일자에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전표를 해라. 그런데 요 결산 차변 대변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우리가 차변과 대변인데 요즘에는 아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 차대변 전표로 처리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6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어떤 말씀? 네, 일반 전표에서 해야 될 거는 두 개. 내가 여기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산 자료 입력에서 해야 될 것들은 보통 우리가 충당금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상각하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하는 거, 세금 정리하는 거,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재고자산 빼고 이 나머지는 거의 다 일반전표 입력에 해줘야 되는데 저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다 일반전표에서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결산을 자동으로 하는 거를 한번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쉽기 때문에 우리 학습자님들과 제가 어디냐면 네, 결산자료 입력에서 하는 것, 일반전표에서 일부 하는 것,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순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1번은 전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결산자료에 입력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별표를 치시고 2번은 동그라미라고 제가 치라고 그랬죠. 이거는 일반 전표 입력해서 하겠다. 그럼 이렇게 기말 현재 자동차에 대한 화재 보험료 기간 미경과에 30만 원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선급 비용이 아직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차변의 선급 비용. 아이고 133번이죠. 하고 여기 어디냐면 뭐 화재보험인데 여기서 뭐냐면 보험료 선급비용 계산한 거 맞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우리가 30만 원이래요. 대변에는 그러면 뭐냐면 보험료요 821번이죠. 하고 이렇게 어떤 거냐면 보험료 선급비용 대체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단기 차입금 이자 지급분 중 12월 분은 15만 원에 미지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자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는 31일자로 차변에 이자 비용인 거죠. 이자 비용 하시고 거래처가 제시되면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차입금 이자
지금 미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2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15만 원 하시면 되고요. 대변에는 이거는 미지급 비용입니다. 여러분 미지급 금을 써요, 미지급 비용 써요. 근데 둘다 맞게 해줄 건데요. 원래는 엄밀히 얘기하면 미지급 비용은 나중에 확정돼서 금액이 틀린 금액으로 지급할 것 같다. 그럼 미지급 비용이고, 다시 얘기하면 결산 정리 붕괴에 해당되는 건 미지급 비용이고요. 금액이 확정된 거는 미지급금인데, 자신 없으면 이거 미지급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산 정리 붕괴니까 미지급 비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입금 이자 미지급해서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결산 붕괴로 2번과 4번을 했고요. 나머지 1번과 그러면 3번은 어디냐? 여기서 빠져나와서요. 우리가 결산 자료 입력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 먼저 보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가 설정하는 거는 우리는 다른 걸할거 없어요. 우리는 제조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는 기간만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편집 이렇게 뭐 들어가나 이렇게 되면 제조업에 해당되는 건데, 확인키에 들어가게 되면 상품 매출 이렇게 자동으로 뜨고 올 건데, 먼저 충당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충당금 대손상각을 쫙 누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부에 기록된 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1%래요. 여기 1%. 그다음에 뭐뭐 하라고 그랬냐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라고만 하래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이거 그냥 백스페이스로 팍팍 지우세요. 만약에 우리 그 문제가 제시된 게 여기 대손율 2% 들어가면 이 자로만 싹 바꾸시면 그걸로 문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결산 반영 이렇게 되면 요 결산 반영이 일반 관리 외상 매출금 요렇게 벌써 와서 입력이 끝나 있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기말 재고 금액은 여기 기말 재고 금액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얼마? 네, 1,500만 원이면 원가 계산이 사실 자동으로 끝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 문제풀이 답안 보게 되면 원가가 1억 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손으로 직접 입력하셔야 되니까 이게 결산자료 입력하시면 되고,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동으로 가서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해내서 여러분들이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표 추가 이렇게 누르세요. 이 전표 추가가 됐다는 얘기는 손익계산서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결산 자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올해에, 이게 정기분 쪽이 아니고 올해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반 전표에 12월 달에 이 전표가 자동으로 넘어온 거를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지금 결산 차변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죠. 자, 자동 붕괴가 끝났고 여러분들은 여기 손익계산서를 먼저 들어가서 12월 달에요. 뭐를 하시냐면, 아, 올해 단기 이익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전산회계 2급은 무조건 여기서 한번 손익대체 붕괴를 꼭 하셔야 돼요. 회계 1급에서는 손익대체 붕괴가 없지만 여기 전산회계 2급은 이 전표 추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가 추가가 됐다고 나오죠.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요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게 끝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게 손익계산서가 끝나면 재무상태표에 넘어가서 단기 순이익이 비교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뭐냐? 네, 문제 조회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문제 조회 뭐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올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는,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인데 거래처 잔액이 가장 많은 데는 거래처 원장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냐면 잔액이고요. 상반기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게 되면 어디가 잔액이 제일 많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전표 그 자격 시험에서는 코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답이 지금 누구예요? 얘죠. 진학상에 104 진학상에 금액 6,13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월 달에 현금 잔액은 얼마냐? 이 현금 잔액을 볼수 있는 데는요, 현금 출납장에도 볼수 있고, 일개표에서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총계정 원청에서도 볼수 있는데, 접근이 가장 쉬운 게 현금 출납장이신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5월 31일 현재니까, 5월 31일, 5월 31일,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잔액, 1,618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답안이고요. 여기 아니면 또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 일개표요. 자, 장부 관리 안에 일 월개표 있죠? 월개표에도 사실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시게 되면 잔액은 여기요. 요거. 금일 잔고 요거를 보시면 되고 월개표에서도 1월부터 5월까지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금월 잔고 이걸로 보실 수도 있다. 총계정 원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에 가셔서도 우리는 현금 계정에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시고요. 현금 계정부터 뭐 예상 매출권 정도까지만 보겠다. 그럼 이렇게 금액.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수 있는 부분을 해서 나는 답안을 좀 빨리 보고 싶은 대로 가겠다. 그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학계잔액 시산표에서요. 현재 5월 31일자 현재 학계잔액 시산표는 항상 지금 가장 현재 최근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 가셔서 요 잔액을 조회해서 현금은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이 어디 남으냐? 최근에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에 회계 원리 공부하셨을 때 이렇게 남아있던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다라고 아시면 되고,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지출결에서 복리후생계비 합계액은 얼마냐? 여러분, 이거는 먼저요, 총계정 원장 가셔도 되고요, 계정별 원장 가셔도 돼요. 그리고 또 쉬운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복리후생비니까 811번 하시면, 자, 4월 하나밖에 없는데요, 18,000원밖에 없나 봐요. 4월과 5월, 그죠? 4월, 5월. 이거 진짜 이런가? 우리가 확인할 거는 어디 가셔야 되냐면요. 총계정 원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1월 1일부터 자, 5월 31일까지 주시고 복리후생비 계정 한번 보시게 되면 맞죠? 18,000원밖에 나간 게 없네요. 이렇게 해서 조회해서 볼 수도 있고, 또 쉬운 건 월계표 가세요. 월계표에서 여기 월계표 누르시고 4월부터 월계표에 자, 월계표로 가셔서 4월부터 나 5월달까지 복리후생비 볼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 당월에 나간 거, 두 달에 나간 거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회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것도 우리 학습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실무 문제를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풀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이 학습자님들이 이 문제를 풀때 앞에 있는 따라하기 문제가 좀 충분히 예,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문제 풀이가 좀 쉽게끔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제 1부에 해당되는 1301번 오톤 상사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여기 데이터 백업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여기 데이터 이 백업은 USB에다가 내가 직접 가져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거 액세스해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을 할 건데 확인 뭐 해서 지금 학습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파일을 가져가게 되면 백업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전체 선택하고 이렇게 백업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제가 이 방법보다는 우리 학습자님들한테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으냐면 내 PC에서 직접 가져가는 방법이요. 자, 내 PC에서 들어가시고 여러분이 현재 이 프로그램은 드라이브 C에서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기를 제가 좀 자세히 해서 밑으로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K랩이라는 건 이건 실행 파일이고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게 K랩 DB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PC 안에 드라이브 C방 밑에 자, DB방 밑에 K랩방 밑에 여기가 이게 순서예요.
자, 이것도 제가 자세히 할게요. 거기에 여기 보니까 1301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러분 이게 보내기 하게 되면 이게 또 하이리 클 거니까 압축해서 보내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내 USB에다가 압출 폴더 명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요걸 이렇게 보내셔도 되겠죠. 뭐 전산에게 자료 이렇게 실습 자료 이렇게 해서 풀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다른 컴퓨터에 가셨을 때 요걸 다시 풀겠다 그러면 요거 복사 그대로 해서 이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여기 있는 USB에다 가서 다시 풀 때는 캐리 DB방 밑에다가 요걸 설치를 해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해석코드 재생성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해석코드 재생성까지 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네, 우리 학습자님들하고 제가 했던 부분은 일단 현재 제가 모의고사 1회에 해당되는 부분을 같이 풀어봤고요. 또 계속해서 문제를 또 풀어볼 테니까요. 다음번 문제에 중요한 거는 재무제표를 정리를 어떻게 하고 가는가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서 1차, 2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해에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 저자직강 모의고사 문제 두 번째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제2의 실무 모의고사 컴택 상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요거를 풀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백데이터는 예문사에 접속하셔서 회원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거기서 자료실에 어플러스 전산회계 2급 아마 지금 2022년도는 9회분일 거고요. 다음 년도 이렇게 또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자, 9차 해당되는 부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저는 미리 문제를 지금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실기를 심어놨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컴택 상사라고 문제가 저는 백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곧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택 상사 1302번의 컴택 상사는 컴퓨터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해서 네,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랬는데 1번 문제가 이제 이게 회사 등록 문제를 또 한번 하도록 조금 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더 내야 되겠죠. 자, 회사 등록 들어가서 검토해서 잘못된 거 고쳐줘 이렇게 했으니까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회계 기수와 연도는 사업 연도는 수정하는 문제 절대 내지 않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상 없고요. 일반 가세자고요. 자, 대표자 이름이 맞습니다. 자, 거주자고 주민등록번호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가 빠져 있군요. 자, 일단 우리가 주소를 찾아서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을지로 42길에 을지로 네, 42길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6-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택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네 이상 없습니다. 아, 여기 보게 되면 업태가 틀렸네요. 자, 도소매 이거 그 누가 물어요. 교재는 도소매 할 때 동그라미가 가운데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도소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컴퓨터 맞고 주업종 코드도 문제가 제시돼 있으면 하시는 거고 없는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업수등이면서 자 중요한 건 여기 개업연휴이 빠졌으니까 사업자 등록 중에서 개업연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개업연휴이 사업장 등코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홈
홈택스에 각종 세금 신고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걸 다 물고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습자님들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다 살펴주셔야 되겠죠? 자, 2016년 1월 15일 이렇게 폐업은 없는 거고, 만약에 동고 탄다면 제가 첫 번째 문제 풀때 6번과 19번과 21번과 23번은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사업자 동코드, 이거는 사실은 세금 납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을지로, 예, 을지로 유가라고 한번 입력해 볼까요? 나오는지. 그러면 그냥 을지로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네, 유가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하게 되면 여기 세무서 코드하고 같은 걸 할래? 그러면 이게 이제 중부세무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죠. 보세요. 자동으로 쭈루룩 되어져. 주소지를 하게 되면 만안로,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고, 어디냐면 여기는 만안구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네, 안양동으로 해야 되네요. 자, 안양동. 자, 만안구, 안양동으로 한번 할까요? 안양동이 없나요? 안양동을 한번 해봤고요. 네, 이렇게. 안양동 이렇게 확인해서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어디에다 지방소득세 내는 거고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어딘지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사업장 주소와 관련된 부분은 6번과 19번과 21번과 23번이 동일해야 되고, 그다음에 7번과 그다음에 20번과 22번과 24번이 네, 수정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된다. 이거 오류가 되면 우리가 세금 납세하는 데 잘못 계좌번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 어디냐면 은행 가시다 금융기관 지나 보면 국고 수납기관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에 있는 이 번호들이 국고 수납에 우리가 돈을 내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컴퓨터 이 프로그램에서 납부서가 자동으로 출력이 돼요. 그때 요걸 보고 그 계좌번호 네, 입력되도록 자동으로 인쇄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절대 네,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회사 등록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정기분 재무제표 문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정기분 재무제표는 우리가 뭐냐면 정기분 재무제표다 입력하면 네, 요게 우리가 연구 계정이죠. 재무제표 계정 과목은 연구 계정이고 실질 계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개한개 찾아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고가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예요. 저기 기초, 단기, 기말 재고액으로 가요. 기말 재고액으로 가기 때문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있는 재고가 여기 금액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손익계산서에 단기말 재고액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원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기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니까 여기 이 자산에서 우리가 재고가 입력해 놓으면 그 부분이 바로 기말 재고액으로 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현금 이상 없고요. 보통 예금 이상 없고요. 정기예적금 이상 없고 외상매출금 네 이상 없고 받으러움도 이상 없고 자 대성충당금 그다음에 네 미수금도 이상 없고 장기대여금도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차량운반구 근데 상품이 없네요. 일단 장기대여금 위에 상품이 있어야 되는 상품 재고자산이 없으니까 상품 아이고 140번인가 140 네 상품 얼마냐 600만 원. 이게 없다고 했으니까 차액은 없어졌더라도 이게 맞았구나라고 믿지 마시고 끝까지 모든 부분을 확인하겠어요. 자, 장기대여금 500만 원, 다음에 임차보증금 네, 1000만 원, 그다음에 차량운반구 1500에 누적액 감가상각 누계액 450, 비품 800, 감가상각 누계액 180. 그래서 임차보증금까지 다 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대변에 1200만 원, 920만 원 미지급금, 단기차익금, 그다음에 장기차익금, 네, 자본금 이렇게 해서 대차가 이상이 없으면 요 지금 입력한 이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오면 어디 가서 이 부분 확인하시냐? 상품 매출 원가에 가서 요렇게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1,005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정해 놓으시고, 이제
우리가 1차에서는 제가 거래처 등록을 했다면 이번에는 문제를 개정 과목 조교 등록 문제를 한번 올려봤습니다. 개정 과목 조교 등록에 통신비 계정에 현금 조교라는 5번 인터넷 이걸 써라 그랬어요. 통신비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결정 과목은 빠르게 이동키고 코드 범인키예요. 그럼 내가 빨리 가려면 우리는 일반 관리비 보니까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통신비에 들어가셔서 현금 조교의 5번 쪽에 뭐라고 썼냐면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군 계정에 대체 조교로 날에 고용보험료 예수예금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알다시피 이거는 유동부채거든요. 유동부채의 예수금을 꾹 눌러서 여기 밑에다가 7번 란에다 적여 쓰라 하니까 쓰면 되죠. 자, 고용보험료 예수액 이렇게 쓰라고 했으니까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저희가 모두 몇 점이냐면 보통 이쪽 문제가 15점 정도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초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15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점수이고요. 일반 논표 입력에 보통 우리가 24에서 30점 나오니까 두개 합치시면 점수가 그러면 지금 벌써 우리 45점이죠. 그 다음에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보통 우리가 몇점 정도 나오냐면 네, 한 4점 정도 나오면 하고 그다음에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10점 이렇게 지금 나오면 우리 학습자님들이 이게 절대 틀리지 않은 문제만 제대로 맞추고 가도 문제는 네, 합격이 되는 거고 70점이니까 전표 말고 일반 전표 회계 이론에서 10개 정도만 맞으시면 아주 안전하게 자격증 땄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표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 문제를 이제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 2, 3번 문제가 풀었고요. 4번 문제 일반적표 입력에 해당되는 거. 뭐 하시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아, 여기 월이 변하나 안 변하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11월과 12월에 해당되는 문제만 있으니까 두 달만 들어가서 문제 풀면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11월 달에 들어가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11일 거. 영업부 사원에 식대 4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식대라는 거는 복리후생비고 돈이 나갔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자, 복리후생비. 이거 500번대 아니고 800번대 쓰셔야 돼요. 원래 식당명이 나오겠죠. 뭐 여기 보니까 뭐 영희식당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영희네 예, 뭐 이렇게 해서 식당에 가서 직원 뭐예요? 식대죠. 자, 중식대 직원 중식대나 뭐 직원 식대 이렇게 해서 현금 얼마? 네, 4만 5천 원. 너무 쉽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1월 12일 거 보시게 되면 영희상에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200만 원 현금 받고 나머지 이거 문제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항상 가장 큰 금액을 먼저 입력하시는 거죠. 확정된 금액은 상품 매출했어요. 어디에다가? 네. 영희상에다가 뭘 하셨냐면 네,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얼마 매출했냐? 300만 원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일 중에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어요. 자, 얼마 받았냐면 물품대 현금으로 받아왔잖아요. 자, 일부 상품 매출대 일부 현금 입금 얼마였어요? 200만 원인가요? 네. 나머지는 외상이래매요.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이니까 무조건 거래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키는 어떤 거냐면 플러스 키 눌러서 엔터 키 치면 이게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품 외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얘기하고 갈까요? 뉴젠의 세무사랑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시는 K11요. 요 기능 키가 플러스 키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 플러스 키가 뭐를 하시냐면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다가 제가 좀 할게요. 이 플러스 키가 기능이 뭐뭐가 있느냐면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금액 단축키예요.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 하고 또 플러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시다시피 이게 숫자 1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기를 하게 되면 이게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가 금액 단축키라고 쓴다고 그러죠. 단축키로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래처 검색할 때 쓰는 거고요. 세 번째 쓰는 거는 신규 거래처 등록할 때쓸수 있고요. 네 번째는 동일 위에 있는 거래 계정 과목에 있는 거래처와 내가 밑에 있는 거래처가 똑같을 때 동일 거래처 어떻게 복사할 때 써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사해서 쓸 때가 이렇게 계정 과목입니다. 만약에 영인 상해를 여기서 똑같다 그러면 플러스키 치고 엔터 이렇게 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개를 많이 썼더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등록이 돼 있어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삭제를 할게요. 요거 금액이 없으면 또안 지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잠깐 요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기능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5일 거세 번째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업무용 전화요금 11월분 63,000원을 국민은행에, 이거는 무조건 너무 쉽죠? 통신비. 자, 813번. 아니, 810. 제가 811 복리후생비, 812번 접대비, 813번. 아, 812번 여비 교통비, 814번이 네, 통신비죠. 머릿속에 막 있어서 가끔가다 이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냐면 국민은행에다가 납부했대요. 국민은행에 납부했고, 이거는 뭐냐? 전화료 납부했어요. 이렇게 해서 금액 얼마냐면 네, 아주 쉽게 63,000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일 거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급여 250만 원중 소득세 10만 원, 고용보험료 2만 원, 뺀 나머지를 우리는 뭐로 했다? 보통 예금인데 아주 재미있는 거. 소득세와 고용보험료 예수금별로 별도로 하고 모르냐면 저결을 써먹어라 이 뜻이에요. 네가 등록했으니까. 그러면 차변에 자, 우리는 직원 급여는 무조건 801번 쓴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뭐를 하셔야 되면 직원 급여 지급 이렇게. 그래서 전체 금액을 여기다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250만 원이고요. 대변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금 중에 아이고. 예수금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국민은행 아니고 직원이죠. 자, 방향키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용보험료와 다음에 소득세인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당원금, 가습금세 등, 이렇게 해서 금액을 얼마로 하냐. 네, 10만 원. 나머지 고용보험료도 똑같이 예수금이긴 하지만, 저교를 아까 우리가 했던 7번, 이렇게, 고용보험료 예수해, 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뭘로 얘기했냐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네, 직원 급여 이체 지급. 이렇게 해서 238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6일 거요. 미림상해로부터 받은 약소금 2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기가 됐대요. 아주 행복하군요. 받으러 오면 여러분 알다시피 보관 여기만 차변에 있고 나머지는 다 대변 가죠. 배서, 할인, 만기 추심 다 대변입니다. 보관만 우리가 차변에 있고 나머지는 대변에 가야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받으러 오미 지금 만기가 됐고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이니까 미림 상해를 하시고, 이거는 지금 뭐로 하시냐면, 네. 받으러 당좌 추심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금액이 얼마냐면 여러분, 200만 원이고요. 차변에는 우리가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좌 추심해서 우리가 여기 4번이 하면 되죠. 자, 받으러 당좌 입금 200만 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일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박상사에서 상품 250만 원을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현금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거는 자, 이건 뭐냐? 내가 뭐였어요? 계약하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상품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금. 아이고, 130. 131번인데, 네, 선급금. 대신에 채권 채무 계정 과목이니까 한바시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요거는 상품 때 선급 지급이죠. 금액을 얼마 했냐면 50만 원이요. 대변에 뭐 출금이니까 현금 전표를 처리했으니까 자동으로 가버렸고요. 29일 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박 상사에서 상품 250만 원을 납품받고 11월 27일 계약한 금액을 차반하고 잔액은 5억 1. 요거 7번 문제 별표 좀 쳐놓으셔요. 29일 거. 이건 좀잘 봐야 되는 거니까 대변에 먼저요. 선급금이 나갔어요. 이거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선급금 상품 대체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정리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50만 원이고요. 내가 상품 정체 얼마로 했냐면 250만 원에 사왔어요. 한박 상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상품 자 매입. 전체 얼마 사왔냐? 250만 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렇게 차액이 앞에가 양수일 경우는 대변 채우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변 이렇게. 그래서 뭘로 네가 지금 했냐면 어음 발행했대요. 어음 발행. 그래서 채권 채무 계정이니까 처리하시고 자, 어떻게 했냐면 네, 재고장상 매입 시 어음 발행하셨으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수 양수 이 부분을 잘 알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30일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출금.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네. 이자 비용 951번 하고요. 현금으로 나갔고 어디 은행인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차입금 이자 지급 2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11월까지 끝났으면 우리가 빨간색을 줄로 싹 그었으니까 이제 12월 달에 넘어가서 문제를 풀으셔야죠. 자, 11. 11월분 급여 지급 시 예수한 소득세와 고용보험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각근세 등 현금 보험료 납부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일단 10만 원과 그 다음에 따로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기타 예수금 납부 거기 뭐 고용보험료 또는 이렇게 쓰시면 되죠. 고용보험료 납부 이렇게 해서 지금 얼마냐? 아까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료 우리가 2만 원이었죠?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일 거.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를 스피드컴에서 수리하고 13만 원. 이거는 여러분, 금액이 작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선비라고 처리하시면 되고, 800번 때 일반 관리비 처리하라. 어디냐? 스피드컴이라고 있는지 봤더니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거래처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피드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냐면 빗붐 수리하시는 거 또는 여기를 좀 자세히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는 거죠. 컴퓨터 수리비 지급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3만 원 처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넘어가셔서 이제 5번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에 오류가 떴다 고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9월 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2일자 가셔서 요거네요. 9월 2일 거래는 거래처 직원에 대한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복리후생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요거요. 요거는 813번 접대비로 계정 과목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30일 거. 되게 빠르죠? 이렇게 계정 과목만 고쳐주시면 돼요. 마포 카센터에서 차량 수리한 거, 현금 지급한 거, 영수증 누락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차량 유지비. 그다음 어디냐면 여기, 네, 마포 카센터. 마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왔네요. 그럼 이거는 차량 수리비 지급한 거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면 4만 원 이렇게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표 오류에 대한 부분도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문제는 결산 정리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반 전표에서 해야 할 상황과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입력을 해줘야 될 부분을 나누셔야 되는데, 요 대손 충당금 예상 매출금하고 받을원 같은 경우는 결산 자료에서 입력을 하시는 게 좀 편하시니까 네, 이건 별표. 차량 운반구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러분 이거는 전표보다 결산자료 입력하시는 게 편하니까 이것도 별표. 그 다음에 12월 30일 차입금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어떠한 경우도 성급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뭐를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일반 전표에서 해줘야 되니까 이건 동그라미. 기말 상품은 결산자료 입력 별표. 그러니까 일반 전표 입력에선 12월 달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12월 31일자로 가셔서 어떤 부분? 네, 세 번째.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성급분은 63,000. 차입금의 이자 성급분이라고 냈어요. 그러니까 대체 분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럼 차변에 우리가 성급비용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자 성급비용 계산했다는 얘기죠. 금액이 얼마냐? 63,000원이고요. 우리가 1번 실기 문제에서는 지급하지 않은 거였다면 이거는 미리 지급한 경우예요. 그래서 대변에는 갔을 때 이자 비용을 우리가 지금 떨궈 먹어야 되니까 이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선급 비용 대체 63,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로 가셔야 되냐면 결산 자료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1월부터 12월까지 가시고 자 확인 가신 다음에 1번 문제가 제일 먼저 뭐냐면 충당금 설정하라 했으니까 대손상가 가시고 받으러움하고 외상매출금이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시고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결산 반영 누르시면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자동으로 가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으시냐면 감가상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감가상각이 있으면 저희가 이거 눌러서 자동으로 끌고 오면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한테 문제에 네가 직접 입력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감가상각비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쫓아가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차량 운반구 하고 비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 지금 얼마냐 우리는 40만원 직접 입력하시고요. 비품은 얼마냐? 20만원. 이거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마지막이 기말 재고에 위로 올라가서 재고에 800만원 입력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전표 추가를 해서 일반 전표로 대체하시고 요 일반 전표에 대체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손익계산서가 확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기분 손익계산서를 먼저 가셔서 여기서 뭘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밑에 하단에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기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전표 추가하시라고 그랬죠. 자, 추가해서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자본금으로 대체돼서 정기분, 당기분 이렇게 당기 순이익이 표시가 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조회하는 거 나왔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출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일기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기표에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 이게 월계표 봐도 되는데 현금으로 지출한 일반 관리비 얼마 나가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대체분이고요. 전체 금액을 얘기를 할 땐 여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비 일반 관리비 전체 나방 현금 지출액은 235만 6천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매출액은 얼마냐 여러분 고민할 거 없고요. 월계표 가서 1월부터 3월까지 하시고 상품 매출이라는 부분을 쭉 내려가서 보시면 요게 지금 전체 금액이니까 3,260만원 요거 상품 매출 계정 과목 찾아서 요 누적액을 입력하시고 이것도 못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으니까 전체 금액을 보시고 기록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6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요거는 여러분 거래처를 물어보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셔요. 무조건 거래처 원잡이고 잔액이고 지금 6월 30일 현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시고 계정 과목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누가 가장 많냐 물어봤으면 여기 잔액이 제일 많은데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누구예요? 얘네 남문상사죠. 그러면 105번 남문상사 그다음에 금액은 1,2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었는데 제가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이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결산이 잘못됐어. 당황하지 마시고 12월 달에 가셔서요. 여기서 뭐 하시냐면 Shift F5 키, 키보드를 누르시면 너 결산 잘못된 거 이거 다 지울 거야? 결산 붕괴, 그다음에 손익 붕괴 다 지울래? 그럼 다 지울게. 그럼 전체 선택해서요. 여기서 확인 누르면 너 결산 붕괴고 손익 대체 붕괴 다 삭제할 거야? 삭제할 거야. 그러면 여기 나오고요. 여기서 또 다시 한번 F5키를 누르면 36건 다 삭제할래? 삭제할게요. 그러면 결산 해당되는 이자 비용 있죠? 손으로 입력했던 거. 이거 뺀 나머지는 다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가시고 지금은 제가 하나도 안 틀렸으니까 전데이터 그대로 이용했고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다 그러면 전데이터 이용할래? 그래서 아니요 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나는 여기서 전표 추가 다시 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시면 전표 이렇게 결산 대체 나왔고요. 손익 계산서 가셔서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당기 순이익 확인하시고 뭐 하시자? 손익계산서 제일 하단에 내려가셔서 여기 전표 꼭 추가 누르시라고 그랬습니다. 요 전표 추가가 누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재무상태표 가셔서 재무상태표에 이익이 정기분하고 당기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해라. 확인하고 항상 문제를 뭐 하신다? 다시 조회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습자님들. 제가 이렇게 해서 2회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학습자님들과 제가 네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님들이 문제를 풀어본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접근하는구나라고 아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 거고요. 사실은 이게 따라하기 문제에 공부를 조금 심도 있게 하셨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이 아마 제가 오프라인에서 만났다고 그러면 설명드릴 게 엄청 많은데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문제 풀이하는 방법에만 더 치중을 해왔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점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습을 열심히 하셔서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랍니다. 또 나중에 저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제가 시간이 나고 여유가 나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 학습자님들과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